대한해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판로에 위치한 해상 운송업체입니다. 대한해운은 2020년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91% 상승한 3,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 대비 약 76.7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12일 3,04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1,04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12일 1억 3,14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월 10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한해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1.8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2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65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74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5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10일 가장 많은 5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96%에서 약 5.0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3월 13일 약 6.94%,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1월 10일 약 5.0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538억 6,761만이며 2015년 5,316억 대비 약 79.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79억 1,506만원으로 2015년 860억 대비 약 48.7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3.41%입니다. 순이익은 약 662억 8,318만으로 2015년 395억 대비 약 67.6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95%입니다. 대한해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1.2배이며 지난 2015년 11.7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58%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9.45배, 코스피 평균은 15.67배, 해상 운송업 평균은 7.6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배이며 지난 2015년 0.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04배, 코스피 평균은 2.61배, 해상 운송업 평균은 1.08배입니다. ROA는 1.8%, ROE는 7.17%입니다.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은 5,715억 9,43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2, 코스피 종목 기준 243위, 해상 운송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9,538억 6,76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1위, 해상 운송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79억 1,50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1위, 해상 운송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662억 8,31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5위, 해상 운송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대한해운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만 5천원을 제시하였고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2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8,8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2,500원에서 2,2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1,800원에서 3,04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2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해운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하락 추세, 2012년 6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하락 추세, 2012년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2월에 2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14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